해병대의 상징인 빨간 명찰, 힘든 훈련과 함께 식사량 또한 절반으로 줄어드는 극기줄을 지나 드디어 빨간 명찰을 달기 위한 최종 관문, 천자봉 행군을 하게 됩니다. 1949년 4월 15일 일기 해병들이 진해의 천자봉에 올랐고 이후 매 기수마다 천자봉 정복은 필수 코스였습니다. 이곳에서 신병 517기 부사관후보생 173기까지 천자봉을 정복하여 상승해병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1964년 11월 신병 158기가 시루봉 좌우 능선부에 돌을 모아 사방 50m로 쌓고 회치를 하여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해병원이라는 글자를 새겼답니다. 포항의 운제산에도 해병원 글자가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1977년 진해에서 포항으로 교육훈련단이 이전하게 되면서 포항의 운제산 대왕함을 제2의 천자봉이라 명명하고 신병 518기, 부사관후보생 174기부터 다시금 빛나는 해병대 역사와 전통이 깃든 천자봉 행군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2009년 다시 진해로의 천자봉 행군이 부활하게 되는데요. 초창기 해병 선배들의 전통을 이어받는 좋은 취지였지만 1097기부터 시작한 진해로의 행군은 결국 중단이 되고 마는데 재정상의 문제로 인해 다시 포항으로 간다고 합니다. 훈병들은 마지막 천자봉 산악훈련을 통해 안되면 될 때까지의 해병 정신 그리고 타군과 비교할 수 없는 동기애를 그리고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해병의 긍지를 배우게 됩니다. 천자봉 행군을 무사히 마치면 드디어 빨간 명찰을 받게 됩니다. 진짜 이날의 감격은 눈물이 말을 다해줄 정도입니다. 가슴에 빨간 명찰을 다는 시점으로 훈병에서 신병으로 거듭난답니다. 해병대의 역사를 지켜온 산증인이자 해병원 그 자체, 그것은 바로 천자봉입니다.